자신의 도둑질을 하녀에게 뒤집어 씌운 장자크 루소의 이야기를 하려니 문득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TV 등에서 종종 목격하지만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입니다. 남에 대한 중상모략도 정치인들의 특기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한 뻔뻔한 거짓말의 심리를 루소의 사례는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 철학자이자 작가인 루소는 어려서부터 약간의 도벽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대 소년 시절 어느 귀족집의 하인으로 들어갔을 때 이 집의 살림을 맡고 있는 로렌치라는 지배인의 조카딸 뽕띨량의 장미색과 은색의 조그만 리본을 훔쳤습니다. 그냥 그 리본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곧 발각이 났습니다. 그 리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루소는 그 일로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추궁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물어물하다가 하녀 마리용이 주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루소는 하녀 마리용이 그 리본을 훔쳐서 자기에게 갖다 준 것이라고 죄를 하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마치 마리용이 루소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한 짓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좀 도둑질 버릇이 잘못된 임기응변의 잔재주를 키웠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용은 용모도 단정하고 조심성이 많은 보기만 해도 절로 호감이 가는 처녀였습니다. 마침내 마리용이 사람들 앞에 불려왔습니다. 입회한 사람 중에는 주인 라로크 백작도 있었습니다. 루소는 훗날 쓴 참회록에서 이렇게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마리용은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나를 보았다. 악마도 구심리는 피했을 그 시선에도 나의 잔인한 마음은 굴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단호하게, 독이 침착하게 자기는 그런 짓을 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보라.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순진한 처녀에게 그런 욕을 보게 하지 말아달라고 꼬짖었다. 나는 나대로 비인도적인 철면피로서 끝내 버티며 한 말을 그대로 고집하며 이 사람이 리본을 주었다고 그녀의 면전에서 우겼다. 나의 단정하는 듯한 강한 말투에 비해서 마리용의 그러한 소극성은 결국 그녀에게 불리했다. 라로코 백작이 두 사람을 똑같이 해고하기로 하고 타이른 말은 죄를 저지른 사람의 양심이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이었다. 맨 나중에 이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루소는 이 예언은 적중했다. 하루도 보복의 손길이 늦추어지는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살면서 당한 온갖 시련이 그러한 어린 시절의 죄가에 의한 것이라고 참회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쓴 마리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 뒤 쉽사리 좋은 자리가 났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죄로 더럽혀진 불명예는 어쩔 수 없이 끈덕지게 그녀를 따라다녔을 것이다. 훔친 물건은 보잘 것 없더라도 역시 그것은 도둑질이었다. 더욱 나쁜 것은 젊은 남자를 유혹할 목적으로 한 도둑질인데다가 거짓말과 고집이 첨가되었으므로 그런 악덕을 갖춘 여자는 점점 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가난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이 내가 그녀에게 준 치명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대체 그 나이로 결벽한 몸에 천한 죄명을 덮었었다는 낙심이 그녀를 어떤 결과로 이끌었을 것인가. 아,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회한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나에게 그녀를 나보다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회한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짐작해 주기 바란다. 이 쓰라린 추억은 지금도 이따금 나를 괴롭힌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은 이 가엾은 처녀가 나타나서 내 죄를 마치 어제 저지른 듯이 실책하는 것이 역력히 눈에 보인다. 루소는
그 같은 과거도 자신이 참외록을 쓸 결심을 하게 된 이유라고 했습니다. 루소는 왜 느닷없이 그 처녀를 그렇게 모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불려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몹시 아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후회는 쑥 들어갔다. 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수치가 무서웠다. 죽음보다, 죄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것이 무섭다. 땅 밑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질식해 버리고 싶었다. 견딜 수 없는 수치가 모든 것을 눌렀다. 수치만이 나를 뻔뻔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도둑놈, 거짓말쟁이, 중상비방자로 공공연하게 선고받는 공포만이 앞섰다.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다른 감정은 전혀 없어져 버렸다. 조용히 반성할 여유를 주었더라면은 틀림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루소는 이처럼 자신이 마리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고 죄를 시인하여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무서움이 자신을 대담하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모면하려고 남을 모함하다니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인간 세상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루소는 참회록에서 그같이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받은 인상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 후의 인생에서 죄를 범할 듯한 그 어떤 행위로부터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회록을 쓸 무렵 자신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곤경에 처하게 된 것도 그러한 지나간 과오의 대가라는 식의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의 양심이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원수를 갚아준다는 지난날 라로크 백작의 한 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루소의 참회록은 그가 54세 때인 1766년 도피처였던 영국에서 쓰기 시작해서 4년 후인 1770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